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강북 사무실에서 강남 사무실로 5분의 1 사이즈로 줄여오다 보니까, 다시 좀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에 귀에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좋은 게 양기가 강한 그 난초 키우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기가 강한 동양란 3개를 구매하다가 택배비가 한알더 사면 줄일 수 있어서 한알더 사서 한알더산 거는 이제 부산 집에다 갖다 놨고요. 집에 갖다 놨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호접란을 구매했어요. 왜냐면 옥상 정원에 있을 때는 밖에 나가면 열매 있지, 과여 꽃이 있지, 벌과 나비 새들이 날아오지. 참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됐는데 여기서는 꽃이 너무 없어서, 왜냐면 실내 식물들이, 실내 화초들이 부산 집에서, 아, 제 집이 부산입니다. 부산 집에서 갖고 올라오다 보니까, 뭐 죽어라고 갖고 와도 꽃 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실내에서. 근데 호접란을 키우면 되겠더라고요. 양기도 강하고, 서양란 중에 하나인 호접란. 그래서 얘를 키우기로 해가지고 일단 저렴하게 그 구입을 10개를 했는데 하나가 별로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면서 서비스로 3개를 더 보내주셔서 제가 다양하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애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통 지금 키우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흙에 심는 걸로 해보고요. 수경 재배로도 해보고, 스테로도 키워보고, 바크도 구매했으니까 바크로도 해보고, 다 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수도가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제 화초들이 전부 다 어쩌다 실수로 소독 안한것 때문에 온갖 병에 다 옮으니까, 이거 역시도 그중에 이게 굉장히 잎이 다른 거에 비해서 커요. 그러니까 얘가 뭐 대륜 호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화분에 심으려고요. 뿌리도 어마어마해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면. 뭐 올라온 게안 보이네. 그 이거가 막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일단 화분에 흙으로 심어 보겠습니다. 얘가 희생당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몬스테라든 스킨답소스든 뭐 기근이 생기는 것들이 결국은 다 활착식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얘도 흙에 심어 보려고요. 제발 잘 살아다오. 기록을 남기려고 해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일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계속 해야 되겠죠? 잠시 중단하고요. 이 얘를 다 빼고 소독하고 그리고 하려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호접란 지금 처음 사본 거니까. 얘를 빼려니까 잘안 빼지네요. 그러면 얘를 방법은 두 가지죠. 뭐 이거를 이렇게 칼로 자르거나 아니면 얘를 물을 섞어서 조금 이렇게 좀 빼질 수 있게 해놓는 방법인데, 일단 얘들이 다 말랐으니까 물을 주는 방법으로 선택해 볼게요. 오물조물해서 다 뺐어요. 그냥 물에다 소독하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피트머스 같은데 이거는 다 제거하고요. 잘 자란 뿌리들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대로 심지는 않겠어요. 얘를 다 분해해서 화초하고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뭐 단지 굉장히 착생? 그러니까 어디에 딱 붙어서 주로 자라는 얘네들 사는 환경 조건대로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도 원시 인간들은 이동하면서 살다가, 가축들을 키우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했듯이,
얘들도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종류들이 되게 많듯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일단 피트모스는 다 제거했고요. 이 스테드를 제거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찍으면 시간 영상이 길어지니까 좀 줄였고요. 이태리안 호엽, 호접란. 이것의 피트머스와 스테를 다 제거했으니까 이제 소독하러 소독실에 보낼게요. 아, 마치 소독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소독하러 보낼게요. 이건 먼저 소독해 놓고 있던 손상된 엘레강스인데요. 얘도 길이를 저는 다 잘라버리려 합니다. 이렇게. 어차피 제가 화초 키울 때도 얘는 생장점이 있으니까 놔두고 자르고 또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반수경 재배. 맨날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지는 게 아니라 거의 밖에 있다가 외출하거나 뭐 오랫동안 비워야 될때한 뿌리가 약간 잠기는 정도로 물 담궈 놓는 그런 식의 반수경 재배를 얘는 시도하려 합니다. 일회용 커피컵에다가 넣어서 지금 물 없습니다. 여기 단지에다 넣으면 움직이지 않고 좋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소독해 왔고요. 그 대인 호접 이 빨강색을 갖다가 원래 3호, 그러니까 현의 화분 3호에다가 심어보려 했으나 얘가 너무 커가지고 뭐꽉 차요. 그래서 지금 6호 화분, 현의 6호 화분으로 심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현의 3호가 작으니까 이걸로 빨리 영상 찍기 위해서 호접란 아마빌라스 흰색 이거를 갖다가 흙으로 심어보려 했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일단 깔망을 깔고, 사실 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저도 처음 키워보는 건데요. 얘를 갖다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척마사토 대신에 깔망 깔고 그 위에 세척마사토를 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지금 이제 난석 대립을 깔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막 뚫어야 되겠지만 동양란을 예를 들면 물론 서양란인 호접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일단은 이 뿌리를 먼저 이렇게 넣고 거의 닿거든요. 이렇게 약간 나올 정도로 할 테니까. 아, 근데 이왕 하는 거 제가 이거 제가 썼어요. 3호 화분이라고. 안 써놔도 사이즈를 보면 다 알겠지만 여기다가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요. 잠시 중단하고 원예상토 3대 1 펄라이트로 보통 하는데 1 펄라이트 하고 플러스 바크 1로 해볼까 합니다. 원예상토 3에다가 제가 보통 하는 게 펄라이트 1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바크 미립인 줄 알고 살았는데 중립인데요. 중립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섞으려 합니다. 섞어서 잠시 또 중단하고요. 섞을게요. 처음이라서 동양란 때문에 난석 대중소를 샀는데 굉장히 많이 사갔고요. 그리고 이 호접란 키우겠다고 바크와 스테도 많이 샀는데요. 그냥 제가 기존에 키우던 거 플러스 그냥 바크 하나만 더 조금 추가하는 상태로 키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잘 섞은 거요. 원예상토 3, 펄라이트 1. 이게 꼭잘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고 호접란도 지금 처음 키우는 건데 그러면서도 용감하게 누군가는 했겠죠. 사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으앙 하는 것밖에 더 했어요. 우는 것밖에.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난석 대립을 했고요.
요 위에다 이거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세 가지를 섞은 거를요. 또 아무리 그래도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아무도 안 해봤다고 다 시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시도할게요. 넉넉히 10개 샀는데 그거 말고도 산게 있지만 세 개의 서비스를 더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얘들이 살아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단지 또 다른 방법으로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는 일단 그 구입할 때 보통 그 뭐라 그러죠? 화분에 담겨져 있어서 키웠던 그런 것들도 몽땅 다 해서 뿌리를 다 뿌리만 남겨놓고 싹 빼서 다시 하거든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태 또는 뭐 피트머스 아니면 코코넛 뭐그 가루 그런 거 하는 거 몽땅 다 빼버렸습니다. 전부.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화분에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물로 주겠습니다. 일단 분갈이 끝입니다. 물을 주고요. 물을 주고 나니까 이제 얘 뿌리 보이니까 살짝 얘를 다 넣고요. 얘 6호 화분에 심은 이큰 원래 이거를 시연하려고 했던 거는 앞뒤로 다 뿌리가 보이니까 더 넣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물을 줘서 마무리합니다. 얘는 지금 얘는 3호 화분이고요. 3호 화분. 얘는 5호 화분. 네. 흙으로 분갈이 한거 끝입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하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네. 그래도 얘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체인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펄라이트 1, 그 원예상토 3 이렇게 해서 중간에 유기질 비료 넣고 또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사이에 넣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얘들 죽을까 봐요. 어쨌든 시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나중에 얘들이 죽게 되면 죽었다라고 보고 하고요. 잘 살게 되면 잘 살겠고 나머지들은 전부 반수경 재배로 하겠습니다. 반수경 재배로 이미 해놓은 것도 있고, 예,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